지난번 제자훈련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매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잘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통곡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통곡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소리에 제 마음에도 엄청난 애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목사님들이 정말 복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도 또 그런 은혜도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문을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 진정한 회개의 문이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회개에 대한 성경 본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오는 부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30분에 다 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충분히 설교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시편 51편 강해를 하면서 회개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책 속에 이 시편 51편 강해를 네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참고서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세 번에 걸친 회개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회개에 대한 탁월한 강해이기도 하고 시편 51편에 대한 정말 훌륭한 설교입니다. 물론 제가 이 책대로 설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함께 읽게 하고 싶은 것은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다 이 회개의 문을 지나가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진짜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모릅니다. 이 시편 51편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기 후처로 삼고
이렇게 지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들이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신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이 죄를 어떻든지 묻어두려고 우리아를 휴가를 줍니다. 전쟁 중인데.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지금이 전쟁 중이고 우리 동료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왕궁 문 성 왕 문 그 궁 문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고 그리고 죽게 하라고 교사를 하죠. 결국은 우리아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후처로 맞아들이고 그리고는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부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은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하려고 그 옆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두고 있는 그 사람 그 양을 딸처럼 여기고 기르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다윗이 소리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소리 지르는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리고는 다윗이 꼬꾸라진 겁니다. 그리고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듣기도 역겨울 만한 죄를 다윗이 지었어요. 어떻게 다윗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압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자인 걸 스스로가 까맣게 모르는 사람을 한두 사람 만나보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지은 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로 다윗의 모습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1984년 4월에 군목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장애인이 될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무슨 능력 있는 목사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문제가 많은 목사라고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많은 그런 훌륭한 목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비참하고 또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목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로소 제가 어떤 죄인인가를 그제서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전혀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비로소 저 자신을 보는 눈이 뜨였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성인이라고 추대받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가 사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경건하고 또 훌륭한 그분들이 뭐가 그렇게 사악한 죄인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양심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눈이 뜨였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갈 그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였나요? 구원의 감격이 왜 없습니까?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구원 받았다.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여인은 그날 자기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늠하다가 구원받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언제나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는 이미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로만 기대를 가지고 있지 내가 지옥에 갈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직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눈이 안 뜨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성령의 역사로 다윗의 양심의 눈이 열려서 본인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 적나라한 고백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양심의 눈이 뜨이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자기 죄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가서 양심의 눈이 뜨여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가서 여보 나를 용서해 주구려, 얘들아 나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 싸우고 미워했던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을 때 가서야.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양심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왜? 양심의 눈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눈이 안 뜨였다는 말은 그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뜨인다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양심의 눈이 뜨여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평생 호의호식하고 자랐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는 아주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서 비로소 양심의 눈이 뜨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제대로 잘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평생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기가 막힌 정말 축복의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죠.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이 회개가 있으면서 주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다릅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내가 지옥에 갈 바로 죽을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4절에서 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이상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준 거죠, 왕으로서. 그런데 왜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말은 다윗이 나는 밧세바에게는 죄 지은 거 없어요, 우리아에게 죄 지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는 알고 보니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지은 죄가, 밧세바에게 지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는 따지고 보니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4절에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다윗은 이미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죄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런 기가 막힌 죄를 지었다. 내가 우리아에게 지은 죄가 있고 밧세바에게 지은 죄가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중한 죄도 있고 경한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잖아요. 도대체 내 죄가 어느 정도 죄냐? 그래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러야 되냐? 그것 때문에 재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어느 정도 죄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한 게 심각한 죄지요. 아마 형량을 따지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와야 될지 그건 재판을 해보면 알겠죠.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느 정도 벌을 받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꾸 반역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1절에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아니, 다윗이 분명히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무슨 반역죄를 지었습니까? 다윗 자기가 왕인데 무슨 반역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다윗은 내가 지은 죄가 반역죄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보시는 면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내가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정욕대로 행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고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무시한 처사. 이건 반역죄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다윗이 아니까 다윗이 정말 무너진 거죠. 다윗은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반역죄를 지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제일 무서운 벌이 반역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역죄를 지었으니
다윗은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사형이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성령에 의하여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남의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를 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합니다.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 많은 것은 그는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왕입니다. 누가 감히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그 나단의 입을 봉하고 나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지적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죄가 드러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런 말이 없어집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런 말이 없어집니다. 왜? 나 자신이 그런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통렬히 깨달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부모 때문에 지은 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 안 합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말 안 합니다. 바세바가 그날 하필이면 그날 거기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도 말 안 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무언가를 지적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야 맞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죄를 지적해도 사실은 내 죄를 진짜 다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정말 할 수 있었다면 자기 죄를 지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보고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졌지만 죄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죄 앞에서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 절망감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 정말 중요한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자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파고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의 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씀이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구하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회개케 한 사람은 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성령으로 회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도망가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든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은30에 예수를 팔고 그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죄를 깨달을수록 주님의 품에 더 파고들어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탈주범이 체포된 기사가 실리는 걸 보았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어떻든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은 마음, 그것은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도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성령에 의한 구원받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성령님의 역사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제라드 윌슨 목사님이 쓰신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학교 고등학교 교사인 에릭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에릭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것은 그 여학생이 선생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에릭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을 하고 고통을 겪는지 에릭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혐의가 벗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 그동안 자기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그 아내는 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동안 거짓말과 간통과 음란물 중독에 대하여 고백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요약이 된다. 비교적 순탄한 삶이었음에도 내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양심을 마비시키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거짓말이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라는 주관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곧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권위자인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고 자연히 친구와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벌을 모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또한 나의 어린 나이부터 음란물을 접했던 탓에 어느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음란물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나 가족, 교회 어른들에게 나의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 계속해서 음란물을 탐닉하기 위해서는 그 1급 비밀을 신중히 숨기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누구를 해치지 않는 한 이는 결코 잘못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뇌시켰다. 나는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음란물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알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나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았다. 여전히 죄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뒤 나의 신앙은 성장했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일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었다. 1997년 12월 브랜디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내가 꿈꾸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결혼식을 올린 지 몇 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과 1대1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여전히 음란물에 탐닉했다. 수십 년 동안 연마해온 속임수 덕분에 아내는 내가 정말로 자상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의 교활한 계략에 철저히 속아 넘어간 것이다. 저속한 인터넷 채팅과 한밤중에 음란물 시청에 빠져 지내던 나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어떤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공식적인 간통자가 되었다. 눈물도 흘렸다. 지극히 인간적이며 세상적이지만 후회도 있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도 했다. 그러나 나는 얼마 뒤에 또 불륜을 저질렀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 복음의 해결책이 있음을 알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두꺼운 비늘에 덮여 있었다. 나는 장님이었고 탕자였고 거역자였다.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01년 6월 어느 더운 날 나는 우리 반 여학생 한 명과 인터넷 채팅으로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다가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것은 내가 사는 텍사스주에서 중형에 해당되는 범죄였다. 결국 6주 후에 나는 미성년자 성범죄법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방황하는 여학생을 선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유혹했으니 도리어 피해자는 나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은밀한 성적인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걸 나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10년 동안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나는 그 정도의 중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나는 완전히 기가 꺾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거짓말로 그 상황을 무마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나를 다그치셨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이제는 모두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나의 이중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나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그동안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는 동안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과 형용할 수 없는 고뇌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아내는 내 말을 다 들은 후에 당신을 용서할게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용서해 준 아내의 사랑은 가히 초인적인 힘이었지만 그 뒤 아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몇 주 동안 나와 아내는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거짓말로 속였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나긴 과정도 시작되었다. 고백과 회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한 보람도 있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에게 이중생활을 털어놓은 뒤 이틀이 지난 2008년 1월 18일에 학교로 출근하던 나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차를 몰고 달리던 한적한 시골 도로는 내게 다메섹 도상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한 것이다. 주님의 임재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생생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전 존재와 은밀히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그제야 용서와 회개의 의미가 마음 깊이 와 닿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가슴 가득 물밀듯 밀려왔다. 드디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죄악이 남긴 결과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아내는 조금씩 나를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친구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속아온 나의 이중성을 용서해야만 했다. 아울러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자 그들은 곧바로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1월의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2008년 1월 이후에 음란물과 섹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변태적인 짓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고 더 나은 삶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돌려주셨다. 주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회개도 기회고 회개도 축복입니다. 2011년 제자 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끝내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 부부가 저와 상담하고 싶으시다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일정을 따로 잡고 상담을 하시자고 드렸는데도 주저주저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강사 대기실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사모님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부부가 다시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죄는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이야. 너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야.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셔도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 무시하고 덮어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면전에서 책망을 받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진짜 회개한 것일까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아는 데까지 가야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디 선교사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한국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고 비난할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는 진짜 회개한 자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련이 내게 닥쳐왔을 때 두렵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응답 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을 때입니다. 얼마나 신방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맞이하시는지 제가 황송할 정도였어요. 생일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대청소를 하고 도배까지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에 이 집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는 마음을 주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정성껏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의 회개입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사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모님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냐면서 사모님들을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모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모님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길은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회개입니다. 정말 성령님에 의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막힌 담은 주님이 허물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회개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너도 나도 다 회개하고 싶은데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진정한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